자, 이제 262페이지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 요건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중 보존 등기 있죠. 우측에 좀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민법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결론만 좀 기억할 건데. 아이고.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선보전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다. 요것만 기억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가 두 개인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빠른 건 뭐죠? 유효하고 늦은 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후 보전 등기부는 등기부를 뭐 하게 되냐면 폐쇄하게 돼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우리가 또 언제 쓸 거냐면 소유권에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후 보전 등기는 무효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265페이지에 물권 변동 과정과의 불일치해 가지고 갑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민법에서도 중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전화문 해적이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전매를 했거든요. 근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죠? 근데 왜 유효한지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이 을은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 않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했습니다. 언제죠? 토지 거래 허가하고 여기서.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다. 이거죠. 교재 나온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됐다면 요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건데 아직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 중간자를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2번. 전원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 을, 병, 전원이 동일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을은 굳이 대위하지 않고요.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인데 항상 문제 풀 때 조심할 것은 요 갑,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갑이 거부한다면 못한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갑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갑이 1억짜리 땅을 을에게 1억 5천에 팔고요. 을이 병에게 또다시 1억 8천에 팔았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1억짜리를 갑이 1억 8천에 판 것처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갑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갑이 뭘 봐요? 피해를 봐요. 그래서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갑.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뭐 3번 직접 청구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죠. 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맞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특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간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죠? 단속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이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죠?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4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고 을과 병이 한 거잖아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X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갑과 병이 매매한 곳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겠죠? 근데 갑과 병이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뭐인 거죠?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지면 무효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등기는 됐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합의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서 직접 청구하고자 할 때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하단에 이제 4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고요. 우측에 4번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된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철거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롭게 진 건물로 유용할 수는 없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 할 수 있냐면 유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시험문제 나오면 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합쳐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어요. 이 매수인 뭐예요? 부동산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을은 일단 소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습니까? 등기 청구권은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게 소멸시효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을이 이 땅을요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요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병은 10년이 지났더라도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가 뭐가 돼버려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니까 이게 뭐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직도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갑이 자신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 왜냐하면 신호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이죠. 자기가 스스로 팔고 스스로 인도해 준 후에 이제는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갑이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이나 전득자인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판례도 이제 설명 다 드렸고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다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이유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지만 위법하지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얘기지 중간 생략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위법한 거예요. 다만 이 규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할 뿐이지 이러한 의뢰 행위가 이러한 병 행위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 다시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는 증언이죠. 이 문제에서 29회 때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유효다를 적법하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위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뭐할 뿐이에요? 유효할 뿐이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1번은 답이 아니에요. 2번. 종종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맞죠? 사실 하나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예요. 제가 나중에 판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시간이 어떤가요? 자, 지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갑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을 저당권자가 경매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또 경매 배당에 참여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은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전세권 등기된 시점이 예를 들어서 2월 10일이고 저당권이 등기된 시점이 예를 들어서 2월 15일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며칠부터냐면은 2월 20일부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됐고 오히려 전세권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 후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이 전세권이 무효란 이유로 말소시킬 수 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등기는 뭐죠? 유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는지.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순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죠. 그죠? 신축한 사람 앞으로 샀는데 양순인 앞으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이 등기 추정력은 뭐가 된 상태?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가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병원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 못 해주겠다고 뭐 하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안 줬다는 이유로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을 테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동산 물권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안 할 겁니다. 이게 왜, 근데 교재 왜 넣어놨냐면 이게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그래서 책에 들어가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낸 놈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교재는 제가 넣어놨지만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78페이지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공시방법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앞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농사짓는 분입니다. 자기 밭에다가 배추밭에서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아직 수확할 때는 안 됐는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통째로 파서 이걸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뭐죠? 매매인 거죠.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법률 행위로 인한 이 배추밭의 배추는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 근데 문제는 배추밭의 배추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공시 방법으로서 기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기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 밭 입구에다가 팻말을 세우고 을 소유라고 적어놓게 되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대외적으로 을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명인 방법이고요. 명인 방법을 통한다면 요 배추밭의 배추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게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죠. 뭐죠? 수목. 물론 수목도 배추밭의 배추처럼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목의 경우에는 나무는 됐다 오래 가죠? 20년, 30년, 40년, 100년 가잖아요? 근데 이 팻말은 1년만 지나도 벌써 뭐죠? 색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명인 방법이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수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이나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도 담보란 건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만 설정하지 못합니까? 저당권만 설정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물권의 소멸입니다. 1.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2.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 하나입니다.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고 용익물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20년 지나면 소멸시에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됩니다. 3번 물권은 포기하게 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그죠? 그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까지 해야지만 물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오늘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혼동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교재가 FM들을 제가 쓰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복잡한데 실제로 교재 나온 내용은 제가 쓴 교재지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혼동은 사례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려면 문제를 푸는 도구가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데 푸는 도구까지 복잡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본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개념인데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존재해요. 그러면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요 우리가 혼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 굳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두 개 이상 권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필요하단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랬단 이유로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갑은 완전 엿먹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돼가지고 얘가 뭐가 돼버려요? 1순위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돈 다 가져가고 얘는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죠? 부당한 거죠. 그래서 전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보다 후순위 권리인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전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강호권이 왜 혼도로 소멸되지 않는지는 소유권에서 말씀드리고요. 점유권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전부. 간단하죠, 그죠? 교재 내용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요. 저당권 점유권 강화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재 문장을 풀어볼게요. 284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죠.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자, 적어볼게요. 자, 1순위가, A가 뭐죠?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B가 2순위 저당권인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중복,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이 A 저당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물론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B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왜요? B보다 후순위 권리가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지상권 위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권리가 한 사람에게 몰려졌어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경매해봤자 지 지상권 넘어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저당권은 쓸모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어요? 지상권이었죠. 상속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죠. 그러면 이 지상권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근데 문제를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 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저당권이. 소멸될 권리가 뭐라고요?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징역권자가요.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아직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으면 되지 지역권은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로 들어갑니까? 점유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